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오늘 저는 응답받는 기도를 제목으로 하고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아시고 그 문제의 해답도 다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것을 예비하여 필요할 때 도와주려고 기다리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응답을 내 손에 받기 전에 내 마음에 꿈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우리 신앙생활에 들어가면 꿈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심을 먼저 꿈꿔보아야 해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꿈 없는 기도를 했어요.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을 보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랴. 그리고서 왜 몸에서 상속자가 안 태어나냐. 이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때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자손을 안 봤으니까 자손이 없다고 그러지. 자손이 이렇게 많은 자손을 보았으면 불평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네가 얻을 것은 미리 바라보아야 되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꿈은 응답을 받는 그릇입니다. 예전에 제가 일본 1천만 구령을 계획을 하고 열심히 일본에서 전도할 때입니다. 하루는 일본에서 집회했는데 일본 교역자들 잔뜩 모아놓고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증거하기 전에 좀 필요를 참으로 때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잠을 좀 잤어요. 그런데 꿈을 꾸어야 되는데 한 가지 꿈만 꾸었어요. 제가 꿈에도 한 몇천 명의 일본 목사들이 모여있는데 앞에 칠판이 있어요. 칠판이 있는데 칠판에 제가 일본 교육자들에게 글자를 썼는데 내가 쓰면서 내가 보니까
내내 꿈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릇이다. 그리고 지워버리고 꿈은 마음의 뜻을 이루는 그릇이다. 또 지우고 또 그걸 두시고 잠에서 깨어나니까 마음의 꿈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릇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뚜렷했습니다. 여러분 따라 말씀해 주시죠. 꿈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릇이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꿈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담비가 쏟아져도 그릇이 있어야 물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비를 바라보고 있으면 비는 다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 하나가 죽었는데 빚을 잔뜩 지고 죽어서 빚쟁이들이 그 과부에게 애들을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놀란 과부는 그 스승인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따라다니던 제자인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빚쟁이들이 자식들을 전부 데려다가 종으로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선생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 기도를 아마 했겠죠. 너 집에 가서 그릇을 준비하라. 이웃집에 다니면서 그릇이라는 그릇은 크고 작은 구별할 것 없이 준비하라. 너희 부엌에 뭐가 있느냐? 병에 기름 반쯤 있습니다. 문을 채우고 애들하고 함께 그 기름을 부어라. 그릇에. 그래서 그 부인이 이 말을 듣고 와서 애들 시켜서 이곳에 그릇을 잔뜩 그릇을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서 그 병에 있는 기름을 부으니까 끄집어 그런 거라. 그저 부으면 또 나오고 부으면 또 나오고 아주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얘들아 그릇 가져오너라. 어머니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도 뚝 끊었습니다. 그 스승 엘리사가 팔아서 빚을 다 청산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라고 말을 해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릇이 준비되어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릇 없이 하나님께서 따르다니면 고생만 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설명했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되 누가복음 18장 2절 5절에 이르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러니 이 재판장이 앙촌대소합니다. 뭐 이런 게 와서 나에게 야느냐.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와서 내게 부탁해도 해줄까 말지 한데 이 과부가 와서 말한데 내가 응답할 의무가 없다고. 그런데 재판소에 출근할 때마다 입구에 앉아 기다렸다가 큰 소리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셔서 나갈 때 퇴임할 때도 또 그렇게 하지요. 집에서 나올 때 들어갈 때 사업하는데 사무실에 나올 때 들어갈 때 끊임없이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셔서 하니 이 재판관이 말하기를 내가 귀찮아 못 견디겠다. 내 자비심이 있어서 이 여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 견딜 수 없어서 이 원수를 갚아줘야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 그래서 원한을 갚아주었다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야 그렇게 억지 소리를 해서도 응답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예가 다른 데도 또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5절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지도표처럼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 네, 좀 수위를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산인해로 또 모여가죠. 그런데 한 여인이 호함을 치고 땅을 두들기면서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딸이 있는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딸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완전히 버렸습니다.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꾸짖으면서 시끄럽다 나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방인들은 아직 그 때가 왔지 않았다. 그리고 나가라. 그러니까 안 나갑니다. 때를 세워야 되는데 자손들 유대민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왜 우리는 안 줍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때가 안 됐는데 왜 자꾸 고집을 부리냐. 예수님 개들이 밥상 밑에 있는데 주인이 아들들에게 떡을 줄 때 떨어진 부스러기는 상 밑에서도 주워 얻어먹는데 저는 그릇에 담아서 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면 주워 먹겠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예수님이 놀랬습니다. 그 분명 말하기를 너 말 참 잘했다. 네가 그렇게 말했으므로 하나님도 감동했다. 귀신 쫓겨나갔다. 집에 가봐라. 괜찮다. 말 잘해가지고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 인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내력이 필요하냐는 말씀하는데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 과부가 나를 부끄럽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말을 비교해보자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인이 호소를 하고 고집을 부르니까 응답을 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 안 해주겠느냐?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의 임무와 아무 상관도 없는 과부의 층을 귀찮아서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여름 주님이시여, 불의한 재판관의 호소도 들어주셨는데 내 호소도 들어주십시오. 아무렴 하물며 재판관의 호소도, 죄인의 호소도 재판관이 들었는데 내가 너의 호소는 들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시라. 모두 다 여러분 마음에 호소와 가득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외로 응답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고 많은 때가 많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로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올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 열릴 것이라.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에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는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말씀하기를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다섯, 하나님께서 그중 하나도 잊어버린 것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다섯 마리 두 아사리온에 팔리면 한 마리는 700원 저도인 것입니다. 뭐 유대인들이 돈 액수를 말하니까 무슨 액수인지 저는 미안하지만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요사인 달러를 한국 돈하고 바꾸는 것도 자꾸 바뀌었으니까 못하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 다섯 마리 두 아사리온에 팔리면 한 마리는 700원에 팔린다고 해설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깨달아라. 700원에 팔리는 줄 그냥 믿으십시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원 참새가 별 가치가 없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 머리에 머리털도
기억하는 하나님이 모른 채 하겠느냐. 여러분 앞에서 큰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머리를 이발하는 우리 장로님이 매년 오랫동안 이발을 했는데 요새 이발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자꾸 놀라는 것이 제가 머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에 뒷머리 비춰보는지 잘 보여야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못할 리가 없겠는데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서 또 젊은이가 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할 때는 인내를 가지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물러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뭄에 죽게 되는데 그가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하는데 한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종을 보고 산 위에 올라가서 비가 오는지 살펴보라고요. 전번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기다려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올라서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종을 보고 비구름이 모일 때까지 산에 오락내락 하라. 엘리사가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한 결과에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를 막는 마귀가 꼭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인데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가 막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물리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와서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들판에서 싸우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냥 내려다보고 전쟁하다 여호수아가 집니다. 여호수아가 싸운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해주면 전쟁에 이기고 팔이 아파서 팔을 내놓으면 전쟁에 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 제자를 불러서 돌을 가지고 와서 돌 위에 올라 앉히고 양사방에서 팔을 잡아서 끝까지 들고 있으니까 전쟁에 이겼습니다. 우리도 혼자서 전쟁할 때 혼자서 기도할 때 응답이 안 온다고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막았다가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엠 바운드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오직 주님만이 산을 옮길 수 있으나
우리는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손을 움직일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말세에 어떻게 될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20일 동안 기도 응답이 안 옵니다.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다니엘아 하나님께 크게 귀의 느낌을 받는 이스라엘 선지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데 공중에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나를 막았어. 20일 동안 밀고 땡기고 내가 못 오는데 하나님께서 군장 미카엘을 보내며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어서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90이 넘으셨을 때 신장에 약해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신장이 나쁘면 피를 맑혀야 되는 것인데 어머님이 그건 안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서 기도하는데 어머니는 아주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나는 아유 90일 이상 살았었으니 그냥 갔으면 좋겠다 비밀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나쁜 자식이죠. 그런데 한 번은 둘이가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이것 봐 이거 안 나가려고 그런다 이거 안 나가려고 그런다 그 뭐냐 했는데 이 딴지가 잔디풀 있지 않습니까? 잔디풀이 흙에 뿌리를 박고 있을 때 자꾸 땡기면 찍찍찍찍찍 소리가 나면서 잘 안 뽑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가면 탁 뒤로 넘어지면서 손에 잡고 있으면 그 잔디가 뽑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님께서 보니까 마귀가 어머니 신장을 잡고 계시는데 있는데 계시지 않는 게 아닌데 잡고 있는데 나하고 어머니하고 기도하니까 이게 찍찍찍찍찍 하면서 안 놓으려고 발부동을 치다가 계속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탁 어머니 넘어지면서 그게 뿌리가 뽑혔어요. 그 스킨이 뽑혔는데 그래서 병원에 조사를 해가보니까 병원에서는 아이고 신장염이 나았군요. 기적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유창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를 똑같은 말로 반복해도 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데 안마를 해주면 안마를 기술을 부려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안마만 하더라도 부지런히 하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병이 낫길 원하면 하나님 위장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장병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위장병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위장병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위장병은 물러가라. 위장병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같은 말을 수천 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이미 응답을 받았지만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20하루가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할 때는 도중에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마귀와 대적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하면 굉장한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도시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결해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면 마귀가 응원하고 있는 병을 이기게 되고 사업상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돼요. 원수들 뒷백을 여러분께서 물리쳐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원수 마귀가 달라드는 것이 아니라 뒤에 백이 돼가지고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면 백이 무너지면 실제 세력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